서울 인구는 2015년 1천만 명을 넘긴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한편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12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입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 지난해 9만 2천여 명이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전입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교육 목적 전입은 지난 2013년 6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8만 8천여 명, 지난해 9만 2천여 명 등 거의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구가 9,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가가 있는 관악구가 7,3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교육 때문에 서울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서울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고 서울에 또 여러 이제 대학들이 많이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이제 전입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원가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관악구 쪽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좀 소형 주택들이나 소형 공급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직장과 교통, 문화시설 등이 서울 전입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약 29만 명으로 주거 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약 3만 6천 명에서 7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 주택 사유로 서울에 들어온 인구는 2013년 68만여 명에서 지난해 38만여 명으로 10년간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족 사유 역시 32만여 명에서 지난해 27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이나 직장, 주거 환경은 서울로 전입하는 이유가 되지만 높은 집값, 주택 관련 사유가 서울을 떠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전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는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전출하는 전출자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울의 총 인구 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93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